과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풀이해서 의리로 풀어놓고 이 얘기를 하면 아무 맛이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곡식이 가을바람이 불면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익듯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같이 이렇게 풍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바람같이 풍계해주는 고차원적인 마음의 청정한 부분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얼마나 끊어진 그 모습 속에 공부를 하고 하나의 모습 속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불교는 의미가 없고 저 선인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걸맞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그게 딱 걸려가지고 사는데 저런 말은 맛이 다르잖아요. 없는 놈한테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없는 놈한테. 세상은 주고 안 주고 앉혀주고 안 앉혀주는데 얼마나 안달해가지고 에이, 별별 욕을 다 하잖아요. 자기가 지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줄줄이 달아가지고 벼슬 하나 차지하려고 안 주면 악담하고 뭐하고 노사모는 막 돌아가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불교를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고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이 나라를 위한 주인공인데 몰라고 너무한테 당당하게 기대고 받을 먹으려고 해요. 지가 잘 살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잘 되는 건데 대통령이 혼자 뭐 대통령이 이제 무슨 대한민국 자기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장자를 주면은 주장자가 있는 놈한테는 내가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가 없는 놈한테는 주장자를 뺏으리라. 세상의 상식 가지고 오는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지만 선에서는 통한단 말이요. 저것을 어떻게 뚫느냐 이 말이요.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본래 자리가 청정한 쪽에서 이 얘기를 틀어놓자면은 주장자니 주장자 아닌 거니 주는 것이니 뺏는 것이니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선의 입장에 앉아서 저런 말을 또 탕탕하게 읽어보면은 이 어른이 수자들이 지금 주고 안 주고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파장 속에 꽉 얽매여가지고 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주장자 맛을 망가고 잊어버린 차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렇게 흔들어 놓는 기라. 강사가 하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저놈이 뭘 몰라서 오는구나 그걸 알아야 강주가 돼야 돼. 근데 요즘은 학인이나 강주나 번역을 보려고 하니까 학인들도 강사가 뭐 저 강의하는 거 보면 시커먼 놈들이 1년 안 되는 거야. 스님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하고 배운 것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만 원전을 갖다 놓고 강의를 이렇게 하고 풀이라고 하는 것만 손목을 꼬리 내려버린다. 번역은 거 다 아니야. 그런 건 지식이지 학문이지 불법하고 선하고는 거리가 멀어. 불법하고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세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선이다 악이다 사량 분별이다 주장자 하나 가지고 뺏어버린 거예요. 주장자 하나 가지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1200대중이 파초스님 밑에 살았는데 대답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일러보라고 해도. 응? 너희들이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주고. 무슨 해결망치게 있는 사람한테 뭘 줘. 가두에 갓을 써놓은 것 똑같이.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올려놓은 것 똑같이. 주장자가 없으면은 주장자를 뺏어버리라. 아, 있는 놈한테 뺏어야지. 없는 놈한테 뺏을 게 또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고 허구적인 것이고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시답이다 부다 기다 크게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사니까 지 본래 못목의 청정한 부처의 자리 절대 평등한 자리를 모르고 아버지에 걸리고 어머니에 걸리고 손자에 걸리고 멋에 걸리고 멋에 걸리고 그에 더 이상을 볼 줄 모른겨.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해보면 불법은 일단 부정을 해야 돼. 내 몸. 내 하나 내 몸뚱이 이거 하나 성한 거 삼남만상 모습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냔 말이 모여가지고 되지. 명진장이 저렇게 끄떡끄떡 하는 것도 저렇게 지수화풍이 결합이 돼가지고 명진장이라는 개체가 지나가 존재하니까지만 오장육부를 다 헤쳐나와 명진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것만 알고 이 몸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라고 알고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건 전부 가짜고 허무한 것이다 알게 되면은 사물을 바로 볼 줄 안다. 사물을 바로 볼 줄 안다. 파초 스님의 법문이란 것은 주장자 하나가 우주를 응축시켜 놓는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의 파장을 주장자 하나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저 법문이. 근데 기다 아니다 뭐다 법문 개제가 없어요. 저기는 더 이상 입을 열 곳이. 근데 무문 스님은 그것을 뒤에 몇백 년 뒤에 저런 시로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파초 스님한테. 부가 단 교수하고 스님, 스님하고 나하고 7,800년 역사의 어떤 시간과 공간 사이지만 스님이 주장자 뿐은 그 주장자는 부가 그 주장자를 붙들고 다리 없는 후에 물을 건네가고 다리 없는 후에 물을 건네간단 말은 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으면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네가야 되는데 주장자를 가지고 물을 건네간단 말이요. 주장자라는 말, 준다 안 준다는 말은 전부 허무한 말이고 차별적인 말이고 거짓 모습이니까 주장자는 어차피 사람이 지어놓고 만들어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의 허구성이고 거짓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짓이란 말은 어디든지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어디든지 다 거짓말은 혜원이 보고 현진이라 그럴 수도 있고 현진이 보고 혜원이라 그럴 수도 있고 사과를 보고 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배를 사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렁이를 사람이라고 하도 되고 사람을 지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 이름이라는 것은 선의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한 대 꽉 뭉쳐놔두면 주장자 하나로 뭉쳐놔두면 그런 어떤 가식적인 이름 삼라만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어려운 얘기 같지만 금강경을 이해하고 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모습을 바로 알려면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민감하고 맛을 느끼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돼. 예. 일단 비워버리고 부정을 해버리면은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제대로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의식을 하나 이렇게 가져보면은 그 의식이 되살아나요. 집착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구속이 되고 나라는 존재를 금강계는 텅 비워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나라는 개념을 하나 딱 두고 정강하고 이 얘기해보면은 나라는 개념을 들어짐해주고 가니까 그 짐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면 그게 내가 파장에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상 소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저 뱉어내고 거래가 자유스러운데 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벌써 다르단 말이야. 상대방 반응에 내가 예민해져가지고 그게 또 노예가지고 걸린다고 했어. 이 세상이 이마에 복잡한데 왜 또 나라는 것을 또 짊어지고 다니냔 말이야. 금강경을 배우면서도. 부가 무교수하고 주장자 지팽이를 짓고 다리 없는 물을 건네라. 주장자 진리만 하나의 모습만 알아버리면은 아 주장자가 배라고 해도 그만이잖아요. 물을 건네가는데 배가 필요한 것이 무슨 지팽이가 물을 건네갑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주장자를 타고 부산에 갔다고 해도 그만이고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해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파장의 거짓말이고 진실성 있고 허구성이기 때문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도 아무도 붙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주장자 하면은 진리로 표현이 되고 여마미소 연꽃 하면은 진리로 표현이 되고 다자탑참의 분반자라 부처님이 다자탑에서 자리를 가섭존자 있게 나누어 가졌다는 건 그 자리 자체가 진리로 파장이 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파장이고 처처에 걸리는 거고 부자유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예. 일단 우리가 자신을 부정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 예? 스님의 주장자로 다리 없는 물에 배처럼 주장자로 건네가고, 반기 무열천이라 지팽이를 도반 삼아서 다리 없는 깜깜한 금은밤에 산길을 지팽이 짓고서 더덕더덕 찾아간다 이거야. 지팽이가 뭡니까? 진리로 변해버리면 지팽이 자체가 불빛에 주는 후렛이나 똑같이. 예?
그 지평이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모습으로. 조금 좀 법문이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지만 집행이다, 준다, 안 준다, 선이다, 악이다.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금강경 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한테 자유스럽지를 못해. 이 집행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진짜의 참모습을 나타낸 진짜 법문이 파초스님의 법문이란 말이야. 중국에 있어도 신라에 있는 거나 신라에서도 중국에 있는 거나 한 모습인데 그 어른이 굳이 무슨 놈의 이것저것 걸려서 그렇게 중국에 오래 계셨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지팡이를 도반 삼아서 다리 없는 무월촌에 이렇게 돌아간다. 환작 주장자면은 파초스님이 주장자 법문을 주장자라고 거기에 집착을 낼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거라고 집착할 것 같으면 사물의 존재를 진짜 있는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집착한다라고 하면은 내 영감은 영원한 내 영감이라고 집착하면 같이 헤어질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건 영감의 육체만 보는 것이지 영감의 정신은 못 보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있는데 불법을 알고 부부지간에 사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가교가 붙으면 그건 영원한 도반이고 영원한 부부고 한 모습이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 그래요. 여보 당신 사랑해 해가지고 눈 돌려보면 그날 밥맛도 없고 그냥 끙끙 앓고 이혼을 흔히 많이 뭐 어쩌니 사랑해 사랑 못해 하는 그것에 걸려가지고 세상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른 세기에서는 그런 모습의 파장은 허무한 것이고 그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 우리 마음속은 생과 사를 초탈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참모습이니까 만약에 그것을 주장자라고 불러지을 것 같으면은 입지옥 여전이라 지옥에 들어가기를 화살보다도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주장자가 아닌데도 거짓말로 붙여진 주장자인데 주장자라고 거기에 집착을 딱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파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냉큼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해야지 어려운 건 알려고 해야 매력 있지. 자기 자신을 한번 부정해버리고 털어버려요. 그래야 금강경에 없을 무자가 싹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부정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딱 내세울 적에는 그날부터 지옥이라 그 말이야 이 말이 응? 그 말아 저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야. 혜원스님이 굉장히 것 같이 나한테 압박을 하지만 내가 경문이라도 깜짝하겠어요? 자기 업인데 그건 응? 그래요 안 그래요 혜원스님? 예? 부정을 해도 그 살림살이고 안 해도 그 살림살이고 주장자라고 불러지으면은 지옥에 들어가기를 화살보다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 공부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으면은 마장 부처님이다, 조사다,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아이다. 그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에서는 부처님 경전에 집착해가지고 최고 느끼는 사람들을